그 작년 11월에 폐암 4기 판정을 받고 이제 표적 항암제 치료를 받는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도 필요하고 해서 이제 인터넷 검색도 하고 유튜브 검색도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요. 이문열 회장님 강의가 있어가지고 처음으로 알게 됐죠. 이제 한밤중에 자다가 문득 깼는데 회장님 강의가 있어서 그럼 조금 마음에 와닿는 게 많아서 조금 더 듣고 그 다음에 다음 날 하루 더 듣고 그 다음에 아마 3일 차인가 제가 여기 전화해가지고 그냥 신속한 결정하에 여기로 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연락이 되어서. 예. 이 표적 유전자 표적 항암 치료제에는 부작용이 무수히 많습니다. 예, 그걸 거의 다 겪은 셈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약은 이 표적 항암제라 하더라도 많은 이렇게 케이스들을 좀 이렇게 보니까 길게 이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뭐 4년까지도 복용하시는 분이 있다 하시고 또 짧은 분은 6개월밖에 복용을 못하고 내성이 생겨서 약을 바꾸거나 또 다른 치료 방식을 찾는 그런 상황임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괴로운 이 약의 부작용 이거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감수하고 요 부작용을 감수하고 간다 해도 내성 때문에 계속 갈수 없다라는 이제 판단이 들었습니다. 약의 내성에 대한 어차피 돌아올 부분인데 어차피 건너야 되는 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부작용들이 너무나 심해서 삶의 품질이 너무 낮았었거든요. 요거를 여기로 오면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여기 올때 얼굴이 거의 전반적인 바롱 상태, 즉 이제 붉은색, 그 다음에 귀 뒷부분에서부터 반대쪽 귀까지 또 가려움이 하도 많아가지고 보습제 바르고 해서 거의 보라색까지 변할 정도로 색이 피부가 변해 있었는데 그게 일주일 되니까 거의 완화돼가지고 여기 함께 계시는 이제 근 3, 40여 분들께서 와우 너무 좋아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좋았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초기 한 5일 정도는 보습제를 안 쓰니까 좀 상당 부분 가려웠는데 지금은 그 현상이 거의 99% 없어졌습니다. 지금 3주 차에. 예, 이제 그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구내염하고 설염이 하도 심해가지고 전화 통화를 잘 못할 정도였거든요. 또 여기 녹즙 마시고 과즙 마시고 레몬즙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하나 한잔 마실 때마다 하도 따가워가지고 또 마침 이제 식도 하여튼 목구멍 넘어가는 윗부분에도 염증이 생겨가지고 너무 따가워서 한번 마실 때마다 거짓말 안 못하고 목이 잘리는 듯한 느낌이 아마 익을 것이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잔한잔 마실 때 녹즙의 그맛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일주일 내내 그 쓰라림 때문에 마실 때 하루 18잔씩 마신 것 같은데요. 그 쓰라림 때문에 너무 고통이 컸고 녹즙이나 과일즙의 맛 그런 상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7, 8일 이제 지나면서부터는 염증이 이제 거의 누그러들고 한 일주일 후에는 한80% 이상 줄어든 것 같았어요. 지금은 거의 98% 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녹즙은 이제 맛을 보면서 이제 아 이게 달콤한 맛인지 아닌지 이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약간은 마시기에 좀 아주 편한 거는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아주 편하게 마시고 있습니다. 예, 또 여기 오기 전에는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설사가 아주 심했었습니다. 설사도 이 약의 이제 부작용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심할 때는 하루에 설사를 8번, 잘 때도 또뭐 시도 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를 하면 거의 설사를 했습니다. 거의 3분이나 5분 이내. 그래서 그게 너무나 불편했었는데 여기 와서 약 끊고 또 녹즙 마시면서 며칠간은 설사가 한 3일 정도는 이어졌지만 그 이후로 설사가 그치고 현재 설사는 없습니다. 예, 뭐 이제 피부 이제 전체적으로 발에도 이제 각질 같은 형태로서 이제 피부가 재생이 안 되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 벗겨져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발톱은 여기 오기 직전까지 항암제 부작용으로 인해서 갈라지거나 또는 빠질 수 있다 했는데 역시
저한테 그 현상이 와서 발톱이 대부분 다 갈라져 있고, 새끼 발톱 양쪽은 빠지기 직전이었는데, 녹즙 마시고 지금까지 3주 지내면서는 발톱이 이제 튼튼해졌고, 뿌리 부분에 생기가 돌고, 손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저는 많은 편입니다. 인상 깊었던 거는 제가 평소 접하지 못한 관장이었습니다. 관장 이야기는 평소 살면서도 들어왔지만, 그게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지는 일단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소하고 조금 참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관장을 성공적으로 20여일간 거의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또 이렇게 녹즙만 마시면서, 거의 제가 최근까지 녹즙만 마시고 물한잔안 마시고 지내왔는데도, 몸의 체중이 저 같은 경우는 약 5kg 정도, 여기 올때 59kg였는데 현재 53, 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 6kg 정도 빠졌는데, 그 녹즙만 먹고도 사람이 물한 모금 안 마시고도 살수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또 좋았고요. 이제 또 여기 이제 스케줄대로 따라다니면 오전 세미나, 그다음 오후 세미나가 있어서 꼬박꼬박 참석을 하는데, 이제 좋은 건강 정보하고, 그다음에 정신적 측면에서 이제 많이 용기를 주는 이러한 세미나가 되어서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대신 일정이 쉬는 시간이 있는 듯 하면서도 없으면서 그냥 어느새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가만히 놔두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대만족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예. 평소 자연 치유나 아니면 대체 의학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면서 여기 와서 강의 들으면서 이문열 회장님한테 직접 강의도 듣고, 또 직접 여쭤보기도 하고, 또 김정태 여기 원장님께도 좋은 강의 듣고 또 여쭐 건 여쭈면서 많이 이제 생각이 정리되고 또 확신도 갖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 치유센터에서 포인트를 둔 점은, 실제 생활을 어떻게 하실까, 이문현 회장님은, 이런 생각이 가장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드시고 언제 주무시고 일어나시고 생활하는지, 직접 일하는 것도 봤고, 뭐 포크레인 운전하는 것도 봤고, 그다음에 편하게 런닝 차림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것도 봤고, 또 노트패드인지 이렇게 컴퓨터 들고 다니시는 것도 보고, 또 고급스러운 양복 입으시고 넥타이 하신 모습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항상 웃음이 주변에 가득한 걸 보고, 와, 배울 점 많다. 그러면서 또 여기 함께 하신 분들께서는 회복식 드시면서 약간 이제 현미밥도 드시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생활할 거를 대비하시더라고요. 반면에 저는 회장님의 생활 패턴을 그대로 따르기로 내심 작정하였습니다. 이제 작정의 기간은 최소 뼈까지 박힐 수 있는, 이제 회장님 말씀대로 대략 7년 이제 그대로 지킬 생각이고요. 그 이후도 아마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열한 음식은 피하기로, 그 다음에 이렇게 생채식, 그 다음에 과일 식사, 그 다음에 씨앗집 식사, 이런 식으로 이제 모범이 될 정도로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